데스크 한인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한병 집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참 감사해요. 자,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집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자,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집사님이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이 선포되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더잘 알아가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집사님은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31절의 성경 본문을 가지고 제목은 마침내 로마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원해요. 오늘 성경 구절 말씀은 28장 사도행전 28장 17절에 31절 말씀은 우리 사도 바울, 지난주에 우리 얘기를 나눴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 좀 높은 위치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내용이 담긴 본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과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집사님은 외울 말씀을 하나 갖고 왔는데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뭐냐면 어디냐면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집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그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자, 지난주에 사도 바울 선생님의 여행 얘기를 잠깐 나눴던 거 기억하죠? 어떤 여행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 여행이었어요.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한 가지 큰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이제 곧 저기 멀리 있는 로마에 가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 이 주님께서 주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누죠. 자, 3차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어떠한 행적이 있었는지,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의 행적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잠깐 나누려고 해요.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같이 일했던 동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을 잡아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참 많았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왜 갔는지 좀 궁금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아마도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을 되게 이제 죽이기까지 미워했지만 이미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인 유대인 안에서도 사도 바울을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었대요. 그래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오해를 좀 풀어주기 위해서 가신 것 같아요. 집사님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처음으로 만난 인물이 야고보였어요. 야고보도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분이셨고, 이 야고보 사도님은 바울과 다르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받아들일 것을 선포하시는, 근데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으로 그리고 되게 잘하셨던 사도셨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만나서 서로의 그 하나님의 일을 찬송하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이렇게 화합한 서로 축하해주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 가지를 제 하나가 야고보 사도에게 제안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안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모셨던 유대인들 안에는 사도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습관, 문화와 좀 다른 얘기가 들려졌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야고보 선생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유대인들의 양심을 위해서, 이들의 마음을 위해서 교회에 가서 어떤 의식을 좀 행할 것을 요청했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이렇게 정중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오해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오해를 완전히 없애는, 그래서 화합하는 일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사도 바울께서 왜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시길 원했었는가,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인가요? 이렇게 정결 예식을 마치고 나서 마자 이 사도 바울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옵니다. 아까 말했죠? 예루살렘 안에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적대했었던, 예수님을 싫어했었던 세력이 여전히 많이 있었고, 특히 힘이 있었던, 높은 위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잘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잡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 걸 알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그런 정결 예식을 지낸 걸 알고, 예식이 끝나자마자 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지금 말하면 경찰서에 이제 가두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가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경찰서에 잡힌 이 바울 선생님을 재판하는 재판의 권한도 로마 사람들에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잡았던 유대인들이 로마의 그 법원에 이렇게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서 이제 고소를 하죠. 아, 얘가 이런 잘못을 했어. 특히 이제 신성모독의 어떤 죄를 갖다 붙이면서 죽이려고 했었죠. 하지만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유대 사람들에게 잡혀서 법정에 세워서 죽임을 당하는 재판을 받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그 비슷한 이제 재판을 받는데, 재밌게도 로마의 법정에서는 이 사도 바울의 죄가 없음을 선포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다섯 번의 재판이 있었는데, 이 모든 다섯 번의 재판을 사도 바울은 이겼어요. 무죄, 죄가 없음을, 그 유대인들이 잡아온 이유가 합당치 않다라고 이렇게 법적으로 판결을 받는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어떻게 이 재판에서 이겼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변호를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변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 재밌는 두 가지의 다섯 번의 재판이 있었지만, 주사님이 보기에 좀 재밌었던 재판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벨릭스라는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는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상당히 못된 사람이었대요. 힘이 있었는데 못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대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서면 무서웠겠죠. 그 사람 앞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심판을 받는데, 이제 바울은 그런 무서운 사람 앞에서도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이 일을 꼭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벨릭스라는 이 못된 힘 있는 사람한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어. 너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고,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다시 착한 사람으로 돌아와 라고 이렇게 훈계까지 하는 그 용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그리빠 2세라는 좀 더 높은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이게 아무리 높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이렇게 무서워하거나 떨리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여러 걱정에 섰지만 확실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신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아무 죄가 없음을 이렇게 얻게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법정에서 죄 없음을 받았지만 최종 이렇게 죄가 없음을 받는 것은 로마에 가서 받는 게 좋겠다라는 판결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로마에 가장 높이 있는 가이사라는 고함 앞에서 이제 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 가이사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변호했을까요? 아까 벨릭스와 아그리파 이사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을 나는 전할 거야. 라는 변호를 통해서 죄 없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시사님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사님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로마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모든 환경을 좋게 만들어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았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죄인이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체포가 됐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여러 차례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협을 당하는 상황 속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멀리 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로마로 가는 길에 많은 풍랑도 만나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결국은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생각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이렇게 감금 생활, 그러니까 한 집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사도 바울께서 유명한 빌립보서, 예배소서, 골로새서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적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외울 말씀으로 같이 읽었던 골로새서도 이렇게 로마에서 연금 생활을 하시면서 쓰신 하나님 말씀인데 이 로마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알게 된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적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집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내 힘과 내가 주어진 환경과 어떤 세상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집사님도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다면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잠깐 집사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네, 손을 놓고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또한 잘 이루어가는데 저희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또한 소망하여 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소망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더욱더 기쁘게 행복하게 잘 지냈다가 아마 7월 첫째 주에는 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7월 첫째 주에는 다 같이 한번 모여서 7월 첫째 주부터는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소망하여 봅니다. 잘 지내세요. 안녕.